오늘은 당뇨와 고혈압의 효과가 검증된 기생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생초는 국화과 식물로 번식력과 생명력이 강하고 전 세계에서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가나 냇가 빈터 뚝방에서 찾을 수 있고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공원과 관공서 및 도로변에 심기도 합니다. 예전 기녀들이 춤을 출 때 마치 치마처럼 꽃이 6~9월에 아름답고 화려하게 핀다 하여 기생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명은 각시꽃과 춘자국 황금빈대꽃 등이 있으며 기쁨과 추억 천사라는 예쁜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특징은 코스모스하고는 잎이 조금 비슷하고 금계국보다는 꽃이 조금 작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기생초는 평하거나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작용 부위는 간과 대장 및 췌장에 들어갑니다. 약용 부위는 꽃을 건조시켜 사용하고 때론 지상불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전초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다당류, 타닌 페놀 정류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뭉친 엄혈을 풀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열기를 식히며 습사를 없애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해독작용을 보여 체내 독성물질을 풀어서 지방간과 간염을 제거하고 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황산화작용과 항균활성을 보였으며 혈당강화작용으로 당뇨병성 인슐린과 같은 항당뇨활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원예과학기술지에서 당뇨의 에이스 저해활성 및 글루코시다아제 억제활성도에서 40.96%의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어 항당뇨 기능성 소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췌장에서의 당의 흡수를 완화해서 혈당이 염려되는 사람에게 매우 적합한 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내리는 작용도 나타나 고혈압 치료제로 이용할 수가 있으며 더불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고지혈증 환자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천연항산화제 개발을 위해 기생초꽃에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 성분은 분해물에서 가장 우수한 작용을 하였으며 아스코르브산과 유사한 소거활성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용성 비타민C와 같은 매우 유사한 작용으로 소장에서 철분의 흡수를 돕고 콜라겐 합성과 전반적인 면역기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생초꽃은 매우 우수한 항균 및 항산화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화 및 퇴행성 질환을 지연시키는 천연항산화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기생초꽃은 인체 내에 특별한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아서 효과적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완화 및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세포주에 대해서는 각각 0.208, 0.142로 높은 증식 억제 효과를 보여 대장암 및 항암 활성의 유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밖에 옛고서에는 눈을 밝게 하고 눈의 흰자에서 핏발이 서면서 눈이 퉁퉁 부어오르는 목적종통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에서는 여자아이를 임신하고 싶을 때 뿌리를 달여 먹었다고 하며 피를 멈추는 지혈제와 피로회복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기생초는 모든 전초를 여름부터 가을까지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후 그늘에 잘 건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전초를 잘게 썰어서 1일 2~3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달여 복용하시면 됩니다. 꽃차는 7~8월경에 채취해서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찜솥을 이용해 꽃차를 만들거나 꿀청을 만들어 숙성시켜 쓰기도 합니다. 꽃차를 만들 때는 찜솥에 물 한 컵 정도를 부어주고 또는 소금물 한 줌 정도 넣고 덧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켜고 증기가 올라올 때까지 물을 끓여주면 되고 찜솥의 품증은 강한 열기로 2~3분 내외로 살짝만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밑에 채반을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2일 정도 건조시키면 되겠습니다. 모든 식물에는 자기 방어물질이 있어 인간에게 때론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이나 우림으로 법제하면 소멸이 됩니다. 물론 꽃차는 덕금차가 반드시 생리활성을 더 높인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열에 취약한 종의 꽃들은 영양소 파괴가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꽃차 특유의 진한 향이 감소가 되어 차로 즐기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다 건조된 기생초는 찻잔에 3~5개 정도 꽃을 넣은 다음에 뜨거운 물만 붓고 5분 후 우려 마시면 되겠습니다. 맛은 매우 부드럽고 향이 진하지가 않아 먹는데 큰 부담은 없으니 한 번씩 달여 마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꽃차에는 정류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질환에 매우 탁월해서 뇌혈관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차를 꾸준히 마시면 머리도 투명하니 맑아지고 온몸이 생기가 돌면서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생초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성질이 평하면서 차가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사람과 맥박이 미약한 사람, 설사가 잦은 사람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